익숙함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. 얘기했잖아. 뭐 이렇게 이렇게 되고. 세상에서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정말로. 정말 잘합니다. 야, 진짜 이게 저도 토이라는 팀을 하잖아요. 연우 씨랑 같이 딱 무대를 서잖아요. 연우 씨가 노래를 하면 뒤에서 기분이 이상해요.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. 이 친구가 하면 그냥 제가 썼던 멜로디나 제가 치는 피아노가 뭐 빛나요.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계속 야, 지금까지 했던 사람 중에 네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. 막 이런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. 그래서 팀 이름이 토이예요. 귀엽다고 해가지고. 너무 웃는다. 저는 민석 씨의 목소리, 동환 씨의 피아노, 그러니까 두 사람 합이 약간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해요, 진짜. 근데 저는 둘이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봤잖아요. 궁금한 건 동환 씨 처음 만났을 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지금 들어봐도 누가 봐도 메인보컬 목소리거든요. 이거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난 목소리예요. 동환 씨 노래 아 진짜로 잘해요. 근데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.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매기려는 게 아니고 진솔하게 좀 진지 먹고 하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진지 먹고 하면 딱 전화 통화할 때 너무 좋은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하면서 딱 들으면 이거 뭐지? 동환아 왜 그래? 막 이렇게 동환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막 이렇게. 그러면 민석 씨도 피아노 잘 친다면서요. 민석 씨가 그 또 고전동에서 노래하는 사람 중에 가장 피아노 잘 치지 않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. 잘 됐다.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아마 이 그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최초로 둘이 포지션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. 동환 씨. 예. 아 근데 걱정인데 저 이 친구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제일 자신 있는 노래 뭐예요? 사실 많은데. 네, 사실 많아요. 네, 아, 진짜 너무 웃긴데? 굳이 한 곡을 네, 굳이 한 곡 준비했습니다. 이소라 선배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 합니다. 너무 어려운 노래 고르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빨리 가봐. 제 피아노로 가봐봐. 야, 분위기 좀 잡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내가